이거 저것 알아보다가요? 미도리 스시가 핫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여행객들의 최애 스시집이더군요. 압도적인 지지와 인기라는 것을 알았고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저는 40분 기다렸는데요. 예약이 되는 가게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거 시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세트를 시켰습니다. 이왕이면 좀더 좋은 계절 특선 4,000엔짜리 시켰고요. 사케 한잔 하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으시 스시 시작과 끝은 계란 요리라는 말이 있던데요. 새우 은행들이 들어간 부드러운 계란찜. 셰프 6명, 대략 40명은 커버 가능할 사이즈였고요. 속도 아주 지렸고요. 주문하고 10분 이상 기다렸지만 눈이 즐거웠습니다. 수토로 타이 아카가이. 네타 사이즈는 소문대로 큼직큼직합니다. 주토로가 두 개의 고미의 피조개까지. 이것만 해도 2,000엔 정도 할것 같습니다. 혼마그로입니다. 살이 갈라지는 상태가 벌써 식욕을 사로잡고요. 슈토로가 투피스인 게 특이하지만 저는 아주 좋습니다. 샤리 사이즈도 네타와 아주 잘 어울리는 사이즈였고요. 고미 사이즈는 좋았는데 이쯤에서 그런지 약간 물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 도미 방어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가가이는 식감의 우성자였고요. 칼질도 참 먹음직스럽게 아주 식욕 돋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토로 하나는 나중에 먹으려고 계속 아껴두고 있어요. 우니, 이크라. 최고급 재료인 성게와 연해알이 다음 차례였어요. 우니는 명반 냄새 없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홋카이도 무라사키 우니는 언제나 오른 것 같아요. 이쿠라는 간장에 약간 절인 녀석 같았고요.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그냥 생으로 주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버탕에 판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사이즈가 일단 어마무시한데 새우는 2cm 정도 되는 대물 사이즈였고요. 게 다리살도 색감부터 아주 완벽한 녀석이었어요. 그래도 추토로입니다. 비주얼, 텍스처, 산미, 감칠맛, 사이즈. 와, 이건 만점이죠. 안하고 붕장어 나왔습니다. 야, 뭐 안하고도 뭐 가끔 이런 데 있는데 거의 한 마리가 다 나온 그런 느낌이죠.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살짝 고민이지만 비주얼과 식감은 완벽했습니다. 와, 근데 말이죠. 이거 소스 너무한 거 아니었나?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달았거든요. 이 좋은 안하고의 이런 맛? 아까다시 미소시루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건 제가 추가로 시킨 녀석들인데요. 포하다, 전어입니다. 이것도 숙성 기간은 당연히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고요. 아지, 그리고 아가미를 시켰어요. 요즘 꼭 빼지 않고 먹는 삼형제들입니다. 특히 포하다와 아가미는 가게의 자존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비싼 가게도 아니고, 하지만 미도리 미도리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최적의 로케이션, 적당히 비싼 가격, 그에 못지않은 퀄 좋은 스시. 네, 아주 충분한 스시집이었어요. 물론 더 좋은 곳도 많이 있겠지만요. 가격, 예약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미도리는 훌륭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산타고였습니다.